와, 이런 곳에 녹을 수가 있네요? 그 느티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나무죠? 글쎄요, 가까이 가보면 알겠죠. 아, 정맹은 네. 개서나무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서나무라 하는데 저는 그냥 서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방에 산다 해서 서나무 앞에 개자를 붙이고 또 개자는 뱀뱀지 않는 나무다 이런 또 뜻도 있으니까 저는 그게 늘 못마땅해서 아예 그냥 서나무라고 합니다. 정겨운 골목을 지키는 진주 판문동 개서나무는 키 16m까지 펼친 폭 20m 가슴 높이 둘레는 3.3m이며 수령은 200년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빗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을 것 같은 땅에서도 풍성한 녹색 지붕을 이루며 굳건한 생명력을 웅변합니다. 숲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거치는데 이를 천의라고 합니다. 그 천의의 마지막 단계로 가장 안정된 숲을 극상림이라 하는데 바로 이 서나무가 극상림을 이루는 대표 수종입니다. 그러나 산림에서는 최고 서열이지만 도시 환경 적응력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몸통 줄기나 뿌리에 상처를 입으면 극히 쇠락하죠. 하지만 이렇게 도심 골목이라도 산과 강이 가깝고 모래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고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데다가 차량 통행도 비교적 적어 무난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무가 이제 흔하지 않은 나무인데 이거 지금 보수 지정된 거예요? 이렇게 보수 지정 표석이 없는 거 보니까 보수는 아니에요. 개발을 하거나 이러면은 앞으로 위태로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만큼 또 건강하게 살아왔다 해서 계속 그냥 둘 게 아니라 어떤 또 돌발적인 환경에서는 또 급격하게 쇠락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보수로 지정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야 되죠. 이 정도 크기의 나무를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게 보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서나무는 그렇게 성장력이 빠르지도 않고 이 정도 크기의 서나무, 개서나무 노후수를 시내에서 도심에서 만나기 힘든데
이 나무 벌로 못 나요. 정기 있는 나무. 그리고 정을 저 설득 끄먹게 되면 다 엮기도 하고 우리가 정신 쓰여 여기다 나무에. 우리 조상과 믿고 사는 기라 조상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당사님, 우리 당사님이라고요. 당산 할매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도시는 자연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죠. 시민의 생활 환경이 곧 나무의 생존 환경이 되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노구수를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진주 판문동 개서나무는 도시라 해서 다 환경이 열악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도심에서는 이런 개서나무를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보통 낮은 숲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런 도심에 특히 주택가에 특히 또 골목이 있는 이런 집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특이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무를 정말 아끼고 심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